아니 왜 이렇게 얌전하게 나와요 두 분? 지금 기대에 못 미쳤잖아 언니 기대에. 아, 다시 그래요? 나오겠습니다. 다시 나와주세요. 네. 지금 별이나 별이나 지금 이거 아니다. 다시 해라. 네, 네. 똑바로. 네, 네. 랄랄 똑바로 해. 네. 네. 자, 효린 씨, 랄랄 씨 모시겠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결혼식으로 랄라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니 효린 씨 얼마 전에 왔는데 또 왔어요? 어, 네. 저 이렇게 빨리 오게 될지 몰랐는데 오늘 랄라 씨랑 이렇게 함께 언니 또 금방 보러 올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효린 씨랑 두 분은 원래 친한 사이였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멀리서 항상 응원만 하는. 처음 봤어요. 처음. 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나는 약간 절친이라서 나온 느낌. 더 시린즈 덕분에 네. 너무 뵙고 싶었는데 뵙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같이 이렇게 네네.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착해요. 언니가 맞아. 랄랄랜드로 이제 오셔가지고 연습을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잘하시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고 랄랄 파트는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몇 시간을, 세 시간을 정말 화음부터 다 짜주시고 아... 보컬 선생님도 그렇게 안 해주실 거예요. 아... 진짜 감동하고 너무 걱정됐나 보다, 랄랄이. 그랬던 거 같아요. 망칠까봐. 안 가더라고. 망칠까봐. 집에 안 가시더라고. 아니 근데 자꾸 효리 씨 왜 이렇게 뒤로 가요, 자꾸. 아, 그러니까 무서워요, 랄랄 무서워요? 아니 우리 저기 천하의 효린이도 랄랄을 자꾸만 점점 멀리 가네. 아 저는 조금 네. 은근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서 아, 자꾸 랄랄 씨가 너무 들이대니까 약간 부담스럽죠. 언니 같아요. 자꾸 저도 모르게 랄랄 씨는 약간 처음 보자마자 그냥 직진이잖아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뭐 이렇게 설명을 대로 이러고 있었죠 뭐 계속. 약간 시간을 줘야지 사람한테. 아니 랄랄 씨는 예 이런 음악 방송에 처음이에요. 그쵸? 복면가왕 이후로 처음입니다. 아. 지금 떨려서 진짜 애가 떨어질 것 같아요. 같이 떨고 있나요? 애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아, 우리 또 축하할 일이 있죠,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려요. 지금 몇 개월이요? 이제 4개월. 안정이 완전 됐을 때구나. 어때요?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저도 믿기지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약간 앞으로? 뭐 조신하게 해야 되나? 아이, 랄랄 시대로 가야죠. 아, 그쵸. 그냥 저는 똑같은 데 나와서 랄랄랄 시키고 뭘 쳐다보는 거야? 엄마 왜 그렇게 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재밌게 똑같이 하고 싶은데 아이가 네. 태명이 있나요? 조땅이요, 조땅이. 조땅? 조땅? 무슨 뜻이에요? 제가 태몽을 제가 꿔가지고 조개 잡는 꿈을 꿨는데 아. 엄마는 또 땅콩 꿈을 꾸셨대요. 조개 플러스 땅콩 조땅. 오. 댄스 가수 1학년 때 우리 또 우리 기 선생님으로 모신 적이 있어요. 기싸움 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정화 언니랑 저한테 맞아요. 그거 아직도 하고 있죠 그거? 아 이제 끝났는데 이제 조금 사람들이 식상해? 네 좀 뒤집어 까고 약간 무당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네네 이제 엄마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거 저는 배우는 거 나왔었어요. 맞아요. 효린 씨 한 번도 안 해봤죠 이거? 약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우면은 1단계 약간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부르는 느낌으로 아 약간 예. 이거는 약간 터치. 외국인 느낌으로 예 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뒤집어 까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예 뭐 이렇게 쌍꺼풀 이렇게 한다든지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한 다음에 어머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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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왜 그렇게 뜨니 눈을 왜 그렇게 뜨니 하고 어머 스트레스 아. 받아 할 때 두 바퀴 돌려요. 아 예 어머 어머 눈을 왜 그렇게 뜨니 눈을 스트레스 왜 그렇게 받아 뜨니? 잘한다 아니 근데 태교 중에 음악만큼 좋은 태교가 없다고 하는데 랄라 씨가 평소에도 노래도 잘하는 거 알고 있고 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사실 네. 꿈이 뮤지컬 배우였어요. 그 얘기 네. 들었어요. 심지어 지금 곡도 5개나 있어요. 앨범 5개 냈죠? 그 얘기는 오집 가수. 오집 가수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 나왔죠? 아, 뭐 가자 가자고 이렇게 방금 나왔던 노래가 제 노래인데 가자 가자고 네 그리고 뭐 랄토바이 랄토바이는 뭐예요? 랄토바이 출발합니다 둥둥둥둥 뭐 하는 이런 EDM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스피닝 할 때 많이 이제 틀으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스퀘어라이즈 뭐 눈을 왜 그렇게 떠 눈 세모나겠다 네모나겠다 있고 이거 이제 하는 거 있고요.
네, 이런 신나고 재밌는 노래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예. 또 한 가지. 그 소향 씨가 애국가 키를 약간 높게 잡아서 레전드가 된 그 영상이 있잖아요. 어떻게 치면 되나요, 소향 언니 버전? 무반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짧게 부탁드려요. 네. 길게 하지 마세요. 네. She's from South Korea. She's name is So Hyang. 잘해요, 진짜 잘해요. 괜찮아요. 약간 이거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해요. 잘해요. 약간 쯔 할 때 약간 똑같아. 약간 똑같아. 그리고 고음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도 발성이 기본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또 랄라 씨 나중에 뮤지컬 무대에서 진짜 꼭 보고 싶네요. 네, 오늘 그러면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오늘 부를 노래는 언니랑 같이 정경화 씨의 나에게로의 초대. 아. 나에게로 초대, 쉽지 않은 노래인데 두 분이 준비한 나에게로 초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처지는